4일 송여찬 내각수반은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당면한 국내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피력했는데 적인 독서와 구하기 일소 그리고 청신한 기풍이 진작으로서 이미 제2단계 이날 송 내각수반은 혁명 초기의 정치외교는 선거를 거두었으며 이제 제2단계로 정부는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국민 각자의 내피 생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서 송 수반은 제1교포의 북송을 연장하리라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. 지위를 향상시킬 일 등 핵심적인 많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.